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염 차장님 드디어 이틀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승환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 차장님도 저 앞으로 휴가 이런 거 좀 가지 마세요. 예? 네? 아니, 아, 가지 마시라. 아, 아, 이상인데 휴가 가는 날 좀 시장이 항상 안 좋네요. 그, 나도 그렇다니까. 저번에도 그랬는데. 네. 자중해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분 다 네. 쉬지 마시고. 네. 안 갑니다, 이제 저는. 네. 일단 이슈 체크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일단 뭐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제 어제 보니까 그래도 뭐 너무 좀 우울한데 그래도 좀 좋은 뉴스는 그 이제 신용 평가 기관이죠. S&P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도 뭐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원래 1.5%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마이너스 한 0.9% 정도 상향을 했고 특히 이제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대만, 뭐 중국, 베트남 이런 신흥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했고요. 뭐 일단은 무역도 괜찮고 소비 지출도 좀 증가하는 게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좀 밝혔고요. 특히 우리 한국은 뭐 마이너스 0.9로 상향 조정됐는데 중국은 1.2에서 2.1% 플러스 성장으로 상향됐고 대만도 사실 코로나 피해가 거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상 뭐 네. 확진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만도 0.6%에서 한 1% 정도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옆 나라 일본은 아무래도 코로나 좀 피해가 좀 극심해지다 보니까 반대로 좀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5.4%로 좀 일단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 S&P의 아태 지역 수석 연구원이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파는 뭐 일단 치악을 지나갔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가계 소비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최근에 좀 장은 안 좋지만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어차피 이제 S&P 얘기 나왔으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래도 어제하고 좀 그제 목표가 좀 올렸던 종목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LG화학을 사실 그 한 몇 달 전에 굉장히 좀 안 좋게 혹평을 했는데 네. 그 최근 들어와서는 그저께인가요? 그 중립에서 일단 또 목표주가 그러니까 목표주가 그대로인데 일단은 이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네네. 일단 이제 의견이 좀 바뀌었다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럽의 그 CS 증권에서 현대글로비스 좀 목표주가를 네. 좀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요즘에 뭐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했으니까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게 그 이 바이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 지금 상온에서 잘못 유통을 해가지고 아, 예. 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뭐 지금 유료로 접종 받겠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백신이라는 게 그 저온에서 이제 유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상온에서 이제 불법 유통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접종이 전면 중단됐는데 일단 500만 도주가 이제 폐기될 지금 위기에 좀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콜드체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저온 유통. 네네네네. 저온 냉장 유통하는 이제 그걸 콜드체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쪽 시장이 그 전부터 커졌어요.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배달이 확산되다 보니까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좀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의약품까지도 이제 이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기업들만 좀 몇 개만 그 뉴스 나온 거 토대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가 이제 녹십자 랩셀인데 이 회사도 2015년부터 바이오 의약품 물류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혈액 팩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운송이 중요한데 그 사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 뭐 아직까지는 비중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좀 계기가 돼가지고 네. 이런 좀 사업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아소시홀딩스인데 이 회사도 사실 이제 그 동아제약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회사들 갖고 있는데 자회사가 중에 하나가 용마로지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용마로지스. 네, 그 회사가 저기 물류 회사입니다. 회사죠. 네. 네. 근데 이제 화장품하고 의약품 위주로 하는. 예. 물류회사인데 국내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정통한 그 이런 콜드체인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고 SK케미칼 뭐 종근당 한미약품 뭐 바이에르 존슨앤존슨 이런 쪽에 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좀 최근에 좀 부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통운도 사실 뭐 택배 회사지만 네. 20개의 제약사와 지금 의약품 물류를 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코가이언이라고 하는 그 차량 운행 기록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통운도 어쨌든 이제 택배도 하지만 의약품과 관련한 물류도 수행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 다음 달에 백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지금 10월까지 3개의 지금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쪽에서 중간 결과 일단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백신이 좋은 쪽으로 나오면 이런 또 백신 운송과 관련된 기업들도 또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기사가 있으니까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이제 보고서 한 두 개만 이제 다 어쨌든 좀 시장이 중요하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한번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 이제 현대차증권의 그 김중원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제목이 이제 나스닥 이분은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스닥 랠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좀 굉장히 제목이 네. 좀 그런데 일단 이제 나스닥이 지금 연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 네. 지금 6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성장주까지 동반 급락하는 그 악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일단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주도주의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이 된 거냐 아니면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냐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코로나발 그 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우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나스닥 시장이 또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계속해서 연준이든 뭐 재정 정책이든 이렇게 펌프 지지를 해줄 것으로 기대들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틀어져 버린 거죠. 연준에서도 사실 그냥 별 얘기가 없었고 그냥 재정을 풀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떠넘겨 버렸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공화당 지금 전혀 합의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증시가 좀 부러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낸 건 뭐냐면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동성으로 먼저 증시가 엄청나게 한번 오른 다음에 네. 한 몇 달 쉬어간 적이 있어요. 한 2,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근데 그때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그 뒤에 따라서 실적 장세가 시작돼가지고 이익 추정치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증시가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를 하면서 네. 또 한 번의 랠리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연준의 유동성 기대가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연준이 됐건 아니면 연준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뭘 쓸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연준은 돈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돈을 이렇게 주는 데고 돈을 쓰는 건 어차피 미국의 정부니까 그러려면 이제 재정 정책만 좀 합의가 되면 네. 뭐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도 해소되고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면 네. 밸류에이션 부담은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재정 정책이 합의되면 좀 빠르게 회복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좀 회복 속도는 느릴 수는 있다. 그러나 랠리가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좀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그 메리츠증권의 이제 이준호 연구원인데 네. 그 제목이 이제 기술혁명 속의 주식시장의 추세라고 하는데 이분도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 그 쓴 거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이제 주가 폭락의 명확한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은 좀 있는데 그게 뭐 한두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이분이 아마라라는 그 미국의 과학자가 아마라의 법칙이란 걸 얘기를 했대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에 대한 효과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이 아직 이제 대중화가 안 됐는데 그 초기 국면에서는 너무나 과대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를 굉장히 가소평가한다. 이런 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실생활에 잡힌 기술은 네. 너무나 그걸 평가절하한다. 이런 걸 이제 아마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새로운 기술일수록 뭐 초입 국면 그러니까 이번에 배터리 데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뭔가 나올 것처럼 열광도 많이 하고 그게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잖아요. 뭐 네. 전고체 배터리가 됐건. 근데 많은 분들이 당장에 뭔가 좀 나올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일수록 초입 국면에서 굉장히 환호들을 많이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 90년대 후반에 그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에 대한 열풍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광풍이 불었는데 그 몇 년 후에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거. 그렇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인터넷은 그냥 필수품. 이렇게 느끼는 거랑 좀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술 혁명 시기에 이 과열과 버블이
이렇게 그 발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기대치와의 간극이 클수록 그 반작용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 데이를 약간 그 뒤집어서 제가 봤을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거 쓴 건 아닌데 네. 기대감이 컸지만 그 간극이 어쨌든 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주가들이 완전히 부러져버리고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2000년대 IT 기업들 우리 다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아마존도 다 버블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뭐 SK텔레콤도 엄청났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아마존이 그 후에 4~5년 후에 어느 정도 그 버블 주가를 복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버블이라고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버블이라고 하지만 이 기업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주가는 똑같이 올라왔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흐름에 있어서는 버블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든가 최근에 2차 전지 뭐 그린뉴딜 같은 이런 기술 발전 추세에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다만 너무 간극이 컸던 것 같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현실은 현실의 속도는 한 요 정도인데 기대치는 요걸 지금 그냥 뭐 수직으로 우주로 뽑는 걸 좀 예상하셨던 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다시 좁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고 좀 얘기를 하셨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200으로 적어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2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 그 증시가 2200 올라오고 나서 2400에서 2400까지 좀 올라왔던 거는 결국 BBIG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2200이 붕괴가 되면 좀 시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디 지수대로는 한 2200포인트 여기 지지를 좀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그 간극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더 그러니까 줄어든다 그게 아니라 네. 너무 이제 간극이 벌어졌다는 거죠. 벌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더 좁혀진다 그것까지는 뭐 언급은 안 하셨는데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지금 과정이죠. 약간의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랬고 네. 뭐 니콜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시장이 원하는 간극과 현재 기술력이 괴리가 발생해서 이제 좀 약간 우리가 현타라 그러잖아요. 네. 현실 자극단 그런 게 좀 온 게 아닌가. 그런 좀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시장의 큰 방향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속도가 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이 네, 일단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네요. 네, 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뭐 어제 많은 분들이 뭐 너무 놀라신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투매가 나와가지고 네. 좀 안 좋았는데 의외로 개인 투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 사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한 3-4일 정도 예전 같으면 빠지면 거의 던져버리시거든요. 네. 개인들이 던지고 외국인 그냥 받아서 올려버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쉽게 뭐 투매에 동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랑 좀 다르게. 현재 지금 코스피는 한 12포인트 정도. 근데 어제 미국도 좀 오르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도 지금 뭐 오늘 갭상승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급등하거나 그럴 만한 그 힘은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증시에 제가 봐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공화민주당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합의한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어제부로 저는 반영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악재들이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음 주 정도까지 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뉴스들도 나오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이냐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9시는 됐고요. 장이 네 이제 한 코스닥이 8포인트 정도 한 1% 정도 갭상승은 나올 것 같고요. 네. 코스피가 14포인트니까 0.5% 정도 갭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다 갭상승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일단은 그래도 올랐고 오른 배경이 일단 괜찮잖아요. 그 왜냐하면 문우신 장관이 또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줬고 민주당도 지금 좀 금액을 낮춰가지고 합의하려는 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좋고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한 3.5% 오르는데 아마 그 아침에 뉴스 보니까 대규모 LNG선 수주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3.5% 올랐고 요새 미국의 나이키 주가 좀 좋잖아요. 미국의 나이키 하면 한국에 좀 약간 연동되는 기업이 휠라 홀딩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휠라 코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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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 기업이 오늘도 한 2.7% 좀 상승을 해줬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섹터가 일단 그 오늘 좀 상승률 상위에 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기,
넷마블도 좀 강세고요. 약간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삼성화재, 뭐 DB손해보험, 약간의 그 보험주들이 일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크게 빠지는 건 없고 아까 상승 종목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그 시총 상위 쪽에서는 포스코 ICT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이 ITM 반도체라고 이 회사가 사실 애플 그 에어팟 있잖아요. 에어팟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보호 회로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네. 주가 정말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화웨이 매출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빠졌는데 오늘 한 3% 정도 하락했고 이게 ITM 반도체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이 회사가 그 나이스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이스 그룹이 사실 이런 좀 중소형주 투자들을 인수를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왜냐면 신용정보 예, 그러니까 그런 신용평가를 많이 하니까 네네네.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알고 괜찮으면 아예 인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 그룹에 좀 있는 기업들 아니면 뭐 비상장 회사 중에 또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헬릭스미스 또 바이오 제넥신 사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바이오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게 시총도 커지고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보실 때 항상 바이오도 좀 잘 보세요. 물론 삼성전자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걸 매수 매도를 떠나서 바이오 기업들이 어쨌든 대체적으로 시장보다 강해버리면 지수가 좀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심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네. 근데 오늘 다행히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 한 3%, 4%씩 오르고 있어서 그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뭐 아난티 정도 그 남북경협주. 아. 예. 그 1점. 근데 예전처럼 남북경협주도요. 예전에는 이런 악재들 나오면 막 10%씩 빠졌는데. 네. 요즘에 뭐 그렇게는 안 빠지더라고요. 예전처럼 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충격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다시 지수 한번 좀 말씀해드리면 코스피가 2290 일단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0.8%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아까 바이오 영향으로 1.39% 좀 급등하면서 좀 오늘 분위기 오전 분위기는 좋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오늘 오랜만에 좀 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제가 수급 보니까 투신하고 연기금은 어차피 주식 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 금융 투자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금융 네. 투자가 이 하루에 한 3천억씩 한 3일 정도 때리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근데 일단 이게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 초반엔 91억 정도 좀 순매수하고 있어서 네. 금융 투자가 좀 매도를 좀 완화해 주면 증시에는 조금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오늘 수산주들이 좀 좋네요. 사조 시푸드, 사조 오양, 뭐 CJ 시푸드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창투사, 풍력 에너지도 오늘 좀 좋은 편인데, 일단 그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풍력 쪽도 그렇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좋은 뉴스들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뭐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가겠다 얘기했고, 그 캘리포니아가 이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이제 아예 판매 금지한다. 이제 휘발유차는 뭐 아예 판매 안 되는 거죠. 2035년부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달라가지고 네. 이게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좀 가장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선도적으로 하기도 하죠. 예. 네. 사실 테슬라도 캘리포니아 덕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그렇죠.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CES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캘리포니아 그 어디죠 그. 그 샌프란시스코로 한번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애플 본사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그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그때가 2018년도인데 정말 테슬라 차가 많더라고요. 2년 전인데도 그때는 사실 대중화되기 전인데도 그거 보면서 이게 다른 주는 안 그런데 유독 캘리포니아 쪽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벌써 또 2년 지났으니까 엄청나겠죠 지금은.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확실히 뭐 이쪽의 성장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은 오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일단 다 빠졌으니까 대부분 올랐는데 이제 후장에 훅 빠진 거는 다 반납을 하는군요, 그죠? 다 예, 회복을 하는군요. 예,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오늘 하루 이른다 오른다고. 아니 불안하죠. 예. 이러다가 또 기관 또 그렇죠. 언제 팔자를 내놓을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트라우마 걸리게 생겼어요. 예. 지금 이거. 근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일단 증시가 어제까지 이제 어쨌든 두들겨 맞아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그 가장 큰 악재는 저는 어쨌든 그 부양책 합의 안 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만 미국 소비가 살아나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코스트코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 나이키도 그렇고 저번에 월마트도 이게 뭘 반증하냐면 네. 현금을 지어줘야 돼요. 어쨌든 그럼 이 기업들이 소비가 돼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현금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어주면 하반기 실적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하반기에 소비 절벽 오니까 당연히 증시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런 악재들이 나오니까 결국에 망가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아니면 뉘앙스라도 나와주면 네. 증시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어차피 또 추석 연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밖에 우리가 못 보겠지만 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뉴스는 좀 잘 체크하셔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뉴스들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오늘 그 8월 미국 내구재 주문 오늘 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수요 예측이 좀 마감되니까 기관들 네. 경쟁률 얼마나 될지 뭐 카카오 게임즈처럼 좀 굉장히 흥행은 할 것 같은데 거기 빅히트 엔터도 뭐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뭐 비싸다 아니면 뭐 뒤에 아미가 있으니까 너무 싸다. 뭐 정말 아미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 네. 무형자산인데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논란은 좀 많은데 분명히 근데 그 숫자로 보면 비싼 건 맞아요.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네. 비싸지만 뒤에 있는 그 무형재 암이라는 팬덤을 우리가 집어넣는다면 사실 좀 가치 평가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도 이제 상장 준비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뭐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회사인데 아마 내년 하반기 상장 준비하는데 주관사 선정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켜보시고 뉴스 보니까 애플 아이폰이 10월 13일 날 공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니까 10월 13일 네, 그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그 IDT인가요? 그런 이제 자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분리 매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통으로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분리 매각하면 아무래도 자회사들 주가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비행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행기로 수소 연료 전지다. 예, 그 영국에서 한 20분 정도. 아직은 뭐 시험 비행이긴 한데 네네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로 LG화학 배터리 들어가서 한번 네. 그 비행기 띄운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와 뭐 이렇게 전기 배터리의 싸움이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방향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의심하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어제 또 이제 많은 분 저도 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휴가였지만 시장 보면서 저도 멘탈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근데 많은 특히 이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야 상관없죠. 이런 걸 뭐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힘들어요, 사실. 막상 당하면. 근데 이 특히 주린이 분들은 지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장을 지금 이제 처음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제일 무서운 게 이게 또 사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또 2000 깨지고 1800 하면 내 계좌 반토막 날 텐데 거기에 대한 공포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흥분하지 마시고 저는 좀 냉정하게 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분명히 네, 네, 네. 뭐 다르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급락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 해드려요. 여러분들 계좌 보셔가지고 까가지고 진짜 기업 한번 잘 보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뭐 어느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네. 없는지 본인이 더 잘 겁니다. 근데 마지못해 물려계신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본의 아니게 좀 꼬여가지고 네네. 애매한 종목을 샀는데 잠깐 뭐 5% 뛰기 뭐 5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려다가 또 꼬인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장기로 들어가려다가 또 타이밍 잘못 잡아서 꼬인 네.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장기로 보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기업들이 뭐 성장이 꺾인 건 아니니까 네. 이런 하락 구간 잘 이겨내시고 반대로 네. 단기 매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르시잖아요. 트레이딩 하신 분도 있으시고 네. 나는 장기 투자. 근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왜 지금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손절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물렸다 어떤 종목 그런 거는 오늘같이 반등하는 날 철저하게 좀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색깔을 확실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뭐 하신 분들은? 예. 그 아니면 또 반반 하시는 분도 계시죠. 나는 절반은 트레이딩을 하고 절반은 어느 정도 좀 묻어두는 개념으로 성장주한다. 예. 그런 분들도 역시 절반 정도 한 거는 오늘같이 내가 부득이하게 물렸다고 올라오면 현금 확보하고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뭐 여기 진짜 하나님이 오셔도 지금 당장 못 올려요.
시장. 이건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바로 V자 상승은 쉽지 않아요. 아. 합, 그러니까 당장 주말이라도 그 트럼프하고 이게 합의가 되면 네. 바로 V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될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아,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네. 걸 베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급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2250 정도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만 흐름상으로는 좀 기간 조정은 1, 2주 또 아무래도 추석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네. 기업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험 선호 현상이 그럼 지금 이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사라질 거냐. 여러분들이 예금에서 지금 주식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예금 빼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위험을 좀 감소하시는 거잖아요.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잖아요. 네. 부동산은 어쨌든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네. 주식은 하루에도 변동성이 어제 보셨지만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주린님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위험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거 이런 하루 이틀 급락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신 주식 안 하겠다. 진절이 난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상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 그 예전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변동성 겪으면서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간 거 아닙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도 났고. 네. 근데 그거 견디신 분들은 그 기업 믿고 투자하셔서 성공하신 건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뭐 과거처럼 이제 주식 안 할 건가? 그렇게 좀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또 아니면 또 예금 이자 지금 0% 시대인데 전 주식이 어쨌든 가장 좋은 지금 재테크 수단이라는 데는 저는 뭐 한치의 의무부를 좀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식은 좀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생활 필수품 같은 상황이 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기회에 좀 더 공부도 하시고 좀 더 냉정하게 예,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주식 투자자들 제가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네. 예, 뭐 많이 알죠. 근데 이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주식이 올랐을 때 절대 자기 과실을 하지 않고요. 네, 네, 맞습니다. 주식이 빠졌을 때 본인이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약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보니까 주식이 이제 저 오르다 빠지니까 주식을 비워놓은 분들이 또 이제 비워놓았다거나 주식을 아예 안 하는 네, 분들이 네.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뭐랄까요? 관념이 잘못돼서 그래. 주식을 게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의 게임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주식은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주식은 절대 염승환 차장과 나의 레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진짜 장기적으로 그 자본을 넣어서 그 회사와 내가 동업하는 행위인데, 아, 그 참 이렇게 빠지고 오름에 따라서 막 그런 하여튼 좀 주식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보면. 남하고 사실 비교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특히 네. 이제 남은 옆에서 많이 벌고. 근데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또 수익 많이 나셔서 고점에 또 잘 파신 분도 계시고 아니, 네. 그럴 수도 있고 계시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님 말씀 정말 잘해 주신 게 그거를 자기 실력이라고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자만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중에 또 일부는 운이거든요. 운도 분명히 작용한 거고 주식은 또 운도 따라야지 먹어요. 사실 많이 해보시면 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도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뭐 고점에 샀을 수도 있지만 그 기업에 문제 없으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잘못도 아닙니다. 그게 지금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뭐 며칠 만에 폭락한 게 주린이 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너무 고점에 사셔서 그건 좀 자책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너무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좀 힘내시면서 시장 뭐 추석 전까지 뭐 의미 있는 반등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진정만 되면 여러분들도 다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제가 시장 보니까 그래도 아까 바이오 말씀드렸지만 지금 셀트리온도 한 3% 정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좀 버텨주니까 오늘 시장 한번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이죠. 네, 우리
염승원 차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 개장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